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, 네. 그리고는 이제 보사노바 그 그냥 되게 평범한 스트링 느낌인데 왜 이제 스윙을 하냐면
스윙감 없이는 그 뭐랄까 이 고급스러운 이 보사노바 이거를 표현할 방법을 되게 찾기 어렵다고 스트레이트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. 근데 이제 스윙감이 이제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되게 쌈마라고 해가지고 되게 전형적인 또 라틴 네.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그냥 단순히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막 어떤 이런 것들 이제 다 녹아 있을 때 이제 이런 뭐 약간 이제 빠른데도 그런 어떤 뭐 액센트나 또 이렇게 스윙 바운스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한 스케일 이제 오늘 이제 그냥 설명해 줄 텐데 모두 그런 개념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걸로는 그 다가갈 수 없는. 네, 특별한 네, 어떤 이 네. 프레이즈만의 이렇게 치는 거하고
이건 완전 틀리거든. 이거는 진짜 이제 선율이고 멜로디고 재즈고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비밥 재즈라고. 이거는 전형적으로. 특히 뭐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완전 손에 익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뭘 치더라도 그게가 갑자기 뭘 이렇게 막 치더라도 그냥 막 오히려 의미 없어도 거는 뭐냐? 110, 120에서의 이거라는 거지. 이거에 되게 이제 지금 충실해야 될. 틀리게 이제 좀 수정도 하고 이랬는데 플랫도 조금 붙이고 이제 좀 더 이제 라인처럼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처음에 있지 저기요 이게 다 따띠야 이걸로 강하게 요게 관건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업비트인데 이게 이제 이게 강세가 여기에 붙는다. 이게 되게 어려울 거고요. 아, 뭐 그 정도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코드처럼 돼 있는 뭐 이거는 웬만하면 얘를 물리게 하고